말씀의 우물에 비친 그리스도의 영광. 지난 23년에 우리가 교회의 표를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주님에 대한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아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자연인은요, 생로병사 따라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될 때는 보호와 후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성에서는 이제 욕망도 또 생명도 마음껏 분출을 하다가 이제 시들어갑니다. 생명의 현상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서는 무신경하고 무감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10대의 감수성 가지고는요, 노인을 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죽음을 맞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감수성이 제일 예민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제일 크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적어집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시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보면은 누가 봐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즐겁게 잘 사시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는 나중에 죽을 생각하면 되게 걱정이 되는데 저분들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주 해피하게 잘 사시고 해장국 한 그릇에도 굉장히 이렇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연인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약간 어린애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무신경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식물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렇죠? 식물을 한참 전성기 때 열매를 맺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사라지고 소멸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게 이제 자연인으로서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만사 세옹치마예요. 지었다 피는 거예요. 그리고 생로병사입니다. 낳고 태어나고 살고 그리고 번식하고 하다가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게 전부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 DNA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건 뭐겠느냐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월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이제 끝이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렇게 바꿔가는 이건 하나의 위대한 트랜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에서의 미련과 아쉬움과 뭐 자랑과 원망과 이런 거는 다 두고 갈 거예요. 그건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모임 하면서도 우리가 한풀이 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얘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는 여러분 귀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공감이고 그게 힐링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 아운데서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탁을 차리고 밥을 먹고 나면 거기에 남아있는 찌꺼기든 미련 없이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거를 대우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복원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깨끗하게 싹 밀어버립니다.
23년의 기억 다 지우셨습니까, 여러분? 나쁜 기억들.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고생했던 감정적인 그 찌꺼기들 그냥 미련 없이 싹 지웁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리셋을 촥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일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위대한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그것들은 하나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아이디는 가지고 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퀀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실 때의 육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체였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아보지 못한 부활체가 이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모습이 그대로 발현되고 구현된 모습. 이걸 여러분이 뭐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나 인본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믿어요. 그냥 동화 같다, 신화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육신의 몸은 썩어질 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하나의 존귀한 개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과 육이 역시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육신의 몸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지라도 우리의 아이디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있었던 육에 속했던 것들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잊혀질지 아니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밝혀지는 것인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잊혀진다는 건 뭐냐면요, 그걸 감당할 수 없어 갖고 지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우기는 지우는데 이제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가 않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차원이 승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꽁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잊어버린 거죠. 지운 것이죠. 그죠? 베드로에게 섭섭한 마음은 지워지셨죠. 그러나 베드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필로스메, 아가페스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하게 가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 새 몸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대로 모든 미련 다 버리고 죽을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더 강하게 드러나도록 즉 주님을 더 사모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고 또 그렇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 걱정도 조금만 하세요. 그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무정하게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더 커가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세상 살면서 요거 요거 요거는 내가 꼭 하고 가야 돼요. 예, 요거 요거 요거는 꼭 내가 감당을 하고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것들은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생각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온전해지시는, 그게 우리가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서원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절약하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과 면류관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3년을 우리는 밥도 먹었고 여행도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헛되기가 헛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래시계를 여러분 손에 주워 담았습니까? 아니면 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 헛되도다. 그러나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했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헛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사모할 주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발걸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아들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매료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과 그 주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의 약속들이 얼마나 주옥 같고 정말 참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성경입니다. 에베소서가 복음의 비밀을 멀리서 가까이서 바라보는 저 번 천체만원경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저 우주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이크로 코스모스, 우리 안에서 빚으신 그 또 하나의 우주를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6장이 그렇게 위대한 말씀인 것처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13장을 통해서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시대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장르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오신 것이지요. 그가 마지막 날에는, 2절을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모래시계 얘기를 했는데 모래시계는 가운데 통로가 좁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미세한 모래들이 일정하게 통과해서 역시 우리에게 시간을 계수할 수 있게 만드는, 그죠?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BC와 AD를 나누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량 단위가 되십니다. 그 기준이 되십니다. 그 수평자와 수직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엇과 같냐 하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를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가장 강한 물질이죠. 강한, 순수한 이 탄소광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어느 때 쓰이죠? 윤정환 장로님이 잘 알겠지만은
공업용,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사랑받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15세기경에 1475년경에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제대로 깎는 기술이 비로소 발견되면서 벨기에 사람 그가 이 다이아몬드의 가루가 다이아몬드를 제대로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이아몬드의 면을 이렇게 잘 커팅을,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커팅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대칭으로 이 다이아몬드의 면을 커팅할 때 그 다이아몬드의 가장 단단하고 순수한 그게 그 빛깔을 가장 아름답게 반영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정밀하게 잘 그렇게 커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을 다 발하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는 그래서 아름다운 빛을 낼 뿐만 아니라 변함없고 가장 단단한, 그래서 이 청혼 세레모니를 할 때 대부분 다이아몬드 반지로 합니다. 그거 혹시 받아보신 분 있어요? 청혼 받으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으신 분. 예, 하여튼 멋이 없어요. 멋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도 뭐 그걸 못했고요.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요.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 청혼 때 그거 기상천외하게 하잖아요. 예? 그거 보는 거 저는 너무 재밌어요. 우리 교회의 딸들도 다 그런 멋진 청혼의 다이아몬드를 받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이아몬드가 뭐 이렇게 비싸고 큰 거 필요 없죠. 예, 어쨌든 근데 그 단단하고 변함없다, 그리고 정말 순수하다, 그리고 정말 그 파세트마다 정말 영롱한 빛이 어리는 그런 마음들이. 근데 그 청혼 세리머니에서도요, 정말 위태롭게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정말 멋지게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그 소라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넣어가지고 그냥 바닷가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모래에다 거기다 놨대요. 예. 그리고서 자기 그 이제 결혼할 사람으로, 예, 곧 결혼할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발견하게 두는 거죠. 예. 근데 가다가 그 여자친구 보고, 소라네? 그러면서 딱 쥐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반지가 자기 손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눈물이 쫙 흘렀다고 그래요. 야. 근데 여러분 조금 달리 카메라를 다시 해볼까요? 근데 전 한층 가고 있는데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파도가 싹 와가지고 그걸 묻어버렸어.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발견을 했어. 해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손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모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몇 시간을 가서 모래를 건드실 거 아니에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굉장히 위험한 프로젝트입니다. 제일 비겁한 청혼도 또 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뭐 나하고 결혼해 주겠어요? 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녹음기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놓고서 반지는 그 뭐예요? 영화 보면 항상 권총 넣어두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차 앞에 조수석 앞에 그 박스에다가 반지는 넣어놓고 자기는 나 저 차 뒤에 뭐 찾으러 갈 게 있는데 그러면서 가가지고 자기는 떠나 있고, 그러면서 테이프를 듣고 원하면은 저기서 꺼내갖고 반지를 끼라고 그랬대. 비겁한 놈 같은지. 그래가지고 왔더니 웃으면서 반지를 끼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는 약혼식 때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예.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와 비유할 수 있을까? 예, 다이아몬드에 비교할 수 있다. 이건 제가 뭐 비싼 보석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게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빛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자기를 깎으셔서 예, 자기를 우리에게 드리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 그는 변함이 없고 또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또 신랑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하십니다. 예, 그는 우리와 한번 맺어져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예, 그래서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광채시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어떤 나쁜 것도 돌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믿음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님에게로 뭔가 이렇게 탓을 돌리는 이것은 나쁜 버릇이에요. 그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뭐가 되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집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나는 이것만 먹어야 돼? 우리 이거는 언제 먹어요? 맛있는 햄은 언제 사줄 거예요? 부터 엄마 때문에 그래. 부모는 그것을 그래 이것들이 불쌍한 것들이 나를 의지하니까 내가 받아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잘못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틈만 나면 예, 시험 들었다는 말로 핑계를 대면서 자꾸 원망하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모습을 제가 복음을 만나고 제일 많이 봤어요. 내 마음에 얼마나 그 분함이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얼마나 불신앙의 원망이 가득한지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신앙의 응어리 같은 것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단이 거기에다가 하나의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 믿는데 그래도 내가 너한테 보험을 들어놓을 거야. 예, 그게 뭐냐면요 원망주머니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 이런 일만 생기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저는 청소년 시절이나 그 이후에도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자꾸 불행에 대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불행에 대한 상상을 한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믿음을 지킬까? 아니면 믿음을 부정할까? 늘 그 가정법이 내 안에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사단이 심어놓은 보험이에요. 보험. 여러분도 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뭐 우리 목사님이 뭐 죄를 짓고 이상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는 깨질까 안 깨질까? 뭐 그런 생각. 사단이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가지다가 나중에 뭐 이상하게 될 때 나는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주님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게 사단이 들어놓은 보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지뢰시험을 드는 거예요. 지뢰시험을 갖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신앙인지를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어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오늘 말기암 선고를 받아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가정법 자체가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순전한 감사와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 내가 너를 그냥 폭망하게 할 거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은 온전하고 순수하고 거기에는 그늘과 그림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련이 없느냐? 시련은 있죠. 눈물 골짜기, 고통의 샘 지나죠. 번연의 철로역정에 기독자는 예 허영의 도시를 지나고 욕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다 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발전소를 동력을 가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넘어서 다이아몬드같이 빛나고 단단하고 변함없고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오는 바람 하나에도 흔들리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조그만 근거 없는 소문 하나에도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은요, 그걸 어디에다 갖다 쓰겠습니까? 전쟁이 오면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마귀의 시험과 박해가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정금 같은 믿음에 대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월 동안 예, 그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압축되고 그 농도와 밀도가 형성되기까지는 얼마만한 거기에 압력이 연단이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오랜 일을 준비해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새삼새삼 깨닫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이를 통해 우리가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떤 하늘의 권세보다도 아름답고 위대하셨습니다. 그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우리 자신도 그 연약함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분, 제가 송경신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외로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약속을 다 받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저희는 큰 확신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 두렵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분명한 결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천년 만년 살 거라는 상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다는 확신, 이것이 영생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영생의 확신이지 우리에게 무슨 다른 의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하나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한국에서 불이 나서 아이 안고 뛰어내린 아빠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게 미담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모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이신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뺏을 것입니다. 그 주님은 또 부요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풍성함이 다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은 항상 플러스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 플러스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23년 돌아보니까 주님이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심 때문입니다. 이를 믿고
올해도 주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투자하고 또 마음껏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응답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